예수님의 열 가지 명령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입니다. 주제는 오늘 제목은 전도, 기쁨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아, 뭐 앉을 자리도 없는데 뭘 또 전도를 얘기하나. 전도는 꼭 3.1교회를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초점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전도의 요지지, 어느 로컬 처치로 그분들을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 더 특히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아집적인 논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는 주제는 굉장히 익숙하죠. 이렇게 이해를 보편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좀 변증적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전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수가성 우물가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여인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전도의 새로운 실체를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가장 유명한 이슈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앞에는 뭐가 나오나요? 3장이 나오죠. 3장. 허무개구가 아니고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긴장을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3장이 나오죠. 근데 3장의 제일 이슈가 뭡니까?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는 한밤중 예수님이 그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판단이 이랬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 참 말귀 못 알아듣는 것만큼 속상한 환경은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위로 나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대화는 일단 어긋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앞에 3장의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의 그림들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대화가 마지막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여인이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예수를 새로 발견하게 되죠. 눈뜨게 됩니다. 과연 이런 절묘한 배열, 대조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습득하거나 깨달아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이 순서 자체가 그런 구원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절묘한 배열을 이루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가성 우물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뭐 전체를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지 않으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대화 끝에 여인에게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 여인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런 물이 있나요? 어디 제품이에요?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끝까지 아직은 예수님이 물리적인 물을 말한 게 아닌데 이 여인은 무슨 물로 알아들었죠? 물리적인 물로 알아들었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의 절묘한 접근 방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삶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본질적 물질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 정오에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felt need, 현장의 욕구, 현장의 피로를 빌미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원래 사마리아 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여자들은 이 랍비와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또 섞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곤히 앉아 쉬고 있는데 이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거 구하러 갔죠. 마을로. 그 틈에 이 여인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먼저 말을 건네와요. 자, 처음에 이 여인과 예수님은 한 이름 모를 여인과 그냥 랍비로 만났습니다. 선생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아, 그런 물이 있나요? 어디서 나온 제품입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여기 피곤하게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을 얻으려면 남편을 데려와야 되나? 남편이 있는 여자만 물 주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좀 문맥이 생뚱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아니 그런 물 있으면 달라는데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예수님은 꿰뚫어 봤던 거죠. 이 여인에게는 지금 실질적인 필요가 물인 것 같지만 그 실질적인 필요를 통해서 간파한 이 여인의 저 깊은 마음속에 고독을 보았어요. 삶의 허기를 보았어요. 뭔가 이 여인은 갈급해 있구나.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남편 데려와라. 그때 이 여인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여인이에요. 자, 17절을 보시면 우리 오늘 찬양을 불러주신 찬양대만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없대요. 그게 거짓말일까요? 다음 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지적에 의해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남편이 없다는 말을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절을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고 다섯이 있었고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니 아니니. 그 지금 누구나 살고 있네요. 그죠? 예, 지금 누구나 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갑자기 물에서 남편 주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 황당한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여자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이나 해석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왔어요. 생활이 아주 추잡한 여인.
아마 그랬을 거야. 첫 남편은 돈이 있었겠지? 돈 원 없이 써보았지만 그것도 허무하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이번에는 몸짱 남편을 찾았겠지? 몸짱하고 몇 년 살아보니 그것도 뭐 그렇게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권력이 최고야. 그래서 이번에는 권력을 가진 남편을 만났겠지? 이렇게 해서 이 여인에게 온갖 쓸데없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주 생활이 난잡한 여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팩트체크를 좀 하십시다. 자, 그 시대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이에요. 족보의 여자 이름을 놓지도 않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숫자에 세지도 않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여자가 남편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갈아치우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가능했던 시대인가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어쩌다가 남편을 이렇게 바꿔야만 하는 슬픈 운명을 부딪히게 되었을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의 대화를 쭉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일단 예배에 늘 목이 말라있던 여자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앙망하던 여자였어요. 이제 그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좁혀지는 거의 정확한 해석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에 혼인법 중에 아주 독특한 법이 하나 있어요. 계대의 혼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당시 결혼은 무슨 사랑과 진실이 기초한 그런 결혼 개념보다는 사실 종족 보존의 개념이 더 강렬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본 남편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씨를 보존할 책임을 지냐 하면 그 다음 형제가 이 형수와 살아야 돼요. 그게 형수 수치법 또는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마저 죽어요. 무슨 연고로. 그러면 그 다음이 또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어쨌든 이 집안에 대가 끊이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대 혼인법이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이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한 여인의 삶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율법화 되어진 아주 악한 의미로 변형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해도 이런 법을 빌미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죽고 해서 한 일곱 형제와 삶을 살았던 여자가 있었다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기본 가치에서 나온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율법이라는 구속의 굴레에 꽉 억압이 돼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피폐하고 사랑 없는 허무한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내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배에 목이 말라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예요. 자, 그 다음 대화를 한번 볼까요? 18절, 너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고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면 지금 있는 자는 몇 번째 남편이 됩니까? 여섯 번째 남편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면 이제 또 몇 번째 남편을 만나야 돼요? 옳지.
일곱 번째 남편을 만나야 돼요. 이 여인에게 온전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 일곱 번째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곱 번째 남편은 누구이어야 맞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의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법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일곱 가지의 기적. 또 때라는 단어가 일곱 번 나오는데 이 때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를 가리킬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7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구속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설명하는 기법을 사용했어요, 요한이. 근데 거기에 일곱 번째 남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 대화가 어떻게 계속 이어가는가를 한번 만나볼까요? 자,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로소이다? 예. 자,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났죠? 랍비로 만났어요. 선생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 선생이 지금 점점 강아지 눈 뜨듯이 여인의 눈을 열어주는데 이제는 누구로까지 들어왔어요? 선지자의 인식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 전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눈뜬 순간 제일 먼저 터져나왔던 질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자, 생각을,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참 그 신묘막측한 훌륭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그분에게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늘 평소 궁금하고 목말라 있던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대접을, 취급을 안 하니까 거기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 거기서 예배하는 건 가짜야. 예루살렘이 진짜야. 이런 논쟁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내가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 아니 선지자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이 질문으로 봐서 이 여인은 평소에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가득 차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물은 겁니다. 뭐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2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근데 어떻게 이 여자에게 예? 그런 누명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용법을 써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경천동지할 대답을 듣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토록 오랜 세월 구약에 기다리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자기가 지금 이 비천한 혼혈족인 사마리아 여인이 슬픈 운명을 부딪히면서 그 고독한 삶을 끌어안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율법의 굴레에 꽉 짓눌려 피폐하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후의 표정들입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라는 물동이를 제쳐버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눈에 띈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물동이, 물은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는 가장 본질적인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쳐버리고 뒤로 놔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제 이 본문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뭐 저분이야 그냥 쉬운 것도 난해하게 설명하는 타입인데 뭐. 예, 저도 좀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 본문이 기록된 원전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9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꼭 와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명령형은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아주 엄중성, 그리고 중요성과 긴박성을 강조할 때 이 명령형을 써요. 꼭 와서 봐야 돼. 그 긴박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 명령형을 쓰는데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내 지난 모든 슬픈 과거를 다 알고 꿰뚫어 보시고 알아맞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꼭 와서 봐야 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뒷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이런 앞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 대목을 감탄형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건 감탄형이 아니에요. 이건 뜻밖에도 메티라는 의문형을 썼어요. 메티라는 말은 뭐의 강조형인가 하면 매의 강조형이에요. 매의 강조형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닐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의문형이에요. 그런데 그 의문형은 부정을 기대하는 의문형이에요. 거 봐요. 내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법대로 치자면 이 질문은 이건 감탄형이 첫째 아니고 두 번째는 질문형인데 뭘 기대하고 의도하는 질문형이라고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의도하는 질문형이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강조형을 썼어요. 매 쓰지 않고 매티를 썼어요. 매티. 이건 강조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우선 직역에서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볼게요. 띄워주세요. 바로 이 본문.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꼭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것도 약하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 충실히 번역을 하자면 그리스도 일리는 없겠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자막을 걷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헷갈렸죠. 누가?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럼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자, 이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봤더니 놀랍게도 요한은 뭐의 대가인가 하면 역설화법의 대가예요. 아이러니 화법의 대가예요. 자, 이런 신뢰가 이게 이해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머리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게 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이거를 좀 어떻게든 접근시키고 하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꼭 해야지 네가 행복해져. 라는 것과 야 네가 이거 할 수나 있겠어? 어느 쪽이 확 동기부여가 될까요? 후자죠.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 다시요. 지금 세 사람 눈빛이 흔들려요. 끝까지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까지 이해가 되도록 다시요. 지금 애들에게 뭐를 좀 시키고 싶은데 밥을 안 먹어. 밥을 좀 먹이고 싶은데. 예, 은태가 너 왜 웃으세요? 은태라는 애가 많아요. 이은태기도 있고 송은태기도 있고 너 이거 먹어야 돼. 자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 너 이거 네가 이거 먹을 수나 있겠어? 자 어느 쪽이 더 확 미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후자죠. 그래서 이것은 매도 아니고 매티라는 부정적인 의문형 화법을 써서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동네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여자가 내가 지금 내 지난 어두운 과거와 슬픈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을 만났는데 꼭 와서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는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일리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것과 어느 쪽이 더 가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후자죠. 제가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봐요. 다 미끼를 물었어. 미끼를 물은 거예요. 다 왔어요. 이게 이제 긴가민가 하는 화법을 쓰니까 뭐야? 일단 가보자. 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면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설명과 설득과 논리적인 전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팩트 증언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내 지난 어두운 슬픈 과거를 다 알아맞힌 분을 내가 만났는데 일단 한번 와서 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자 39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자가 말한 건 논리적인 전개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증언한 거예요. 볼까요? 4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가 논리력이 있어서 화법이 뛰어나서 설득력이 있어서 믿은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은 무슨 역할만 한 겁니까? 동기를 촉발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내가 말빨도 떨어지고 설득력도 없고 대인 기피증도 있고 해서 나 전도 못해요. 그거는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태도예요. 전도는 사람의 말빨이나 논리력과 설득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팩트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예요. 증언하라고요. 그것도 못해요? 자, 성경을 보세요. 42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믿으십니까?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믿게 했다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한 여인의
동기가 이 구원이 마을 전체에 이르는 놀라운 확대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더더욱 놀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언이에요. 35절을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물리적인 추수를 얘기하겠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일찍이 벼가 익었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물리적 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영혼의 세상적인 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물리적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든지 가서 난만 되면 이미 무르익어서 툭툭툭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어하죠.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뭘 받았어요? 여러분은 거두는 자여야 하는데 여러분 삭슬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을 좀 하세요. 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어떤 사람은 받은 기억이 없죠. 제가 기억을 재생시켜 드릴게요. 회복시켜 드릴게요. 여기 삭슨 뭐냐면 어떤 노동의 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임한 구원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값은 대가로 받은 겁니까? 은혜로 받은 겁니까? 그런데 그걸 삭스로 인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은혜죠. 삭슨 노동의 대가가 삭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짜로 임한 구원을 하나님이 삭스로 인정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은혜죠. 그 기쁨으로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왔습니까? 전도해야 하늘의 상급이 많아진다 해서 전도를 공로주의로 바꿔버려요.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면 하늘에서 금멸류관을 쓰고, 우리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전도 안 하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개털마저밖에 못 쓰고. 응? 물론 선생님들이 강조하느라고 가르친 순진한 예와 이겠지만은 그게 너무 깊게 인식이 돼 있어서 전도마저도 공로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전도는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삭슬 받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떨어지셔서 미랄이 되어 그 열매를 그냥 우리가 받았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거저 임한 은혜로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추수의 부름 앞에 참여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보세요. 지난주 헌금 설교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기쁨이다. 초대하시는 사랑이다. 그 기쁜 일을, 그 복된 일을 내가 사랑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초대가 헌금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낫 안 들고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역사 일으키지 못할까요? 하세요. 그러나 그 추수의 기쁨에 우리를 전도라는, 선교라는 명목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적인 생리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레퍼런스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띄워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다음 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멈추어 서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내게 임한 구원은 결국
내 안에서 습득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아 이게 구원이구나 하고 이렇게 자동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어쨌든 외부에서 가르쳐주고 전해준 겁니까? 후자죠. 그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과 그 구원의 본질이 뭐냐 하면 내 안에서 깨우쳐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밖에서 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게 구원의 이유나 근거나 기초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의 성격을 은혜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 추수를 거두는 기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참하고 싶어 한다고요. 생명이 태어나는 희열과 기쁨만큼 견줄 수 있는 희열이 있나요? 없어요. 집안에 한 생명이 태어날 때 보세요.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 생명 하나에 온 집안의 시간표와 구조가 다 바뀌어요. 그 생명 하나에 그 기쁨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가수 우물가의 여인은 결국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동기 역할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지막에는 거기에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 기쁨에 같이 이걸 경험하자. 할렐루야. 숙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엉뚱한 사회적 지표를 자꾸 꺼내놔요. 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애들이 감소하는데 뭐 아니요? 왜 그 통계를 봅니까? 그 통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통계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 통계를 안 봐요? 무슨 통계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전도라는 것은 마치 내가 숨쉬는 숨결과 같아야 돼요. 그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우리가 눈떠 있는 시간은 전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은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거나 어딜 들어가거나 전도를 희한하게 해요. 아, 혹시 고향이 경남 산청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아, 근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요. 그래서 혹시 어릴 때 교회 나가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다 교회 나간 기억이 있어요. 아, 그 교회 혹시 목사님 그 말씀 좋죠? 어머, 어떻게 하냐 그래요. 아니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말씀 좋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지. 아니 말씀 나쁜데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말을 틉니다. 그리고 너무 인상이 좋아가지고 나 교회 나가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여간 전국에 이모들이 수백 명이 돼요. 수백 명이. 예? 사돈의 팔촌까지 다 어떻게든 연결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얘기로 끝을 내요. 그 뭐 한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 섬광 같은 번뜩이는 지혜로 접촉점을 만들어놔. 그게 무슨 예수의 깊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고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아 내가 그때 참 그 목사님하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이런 기억 한 편이라도 어떻게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브릿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에게라도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설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설명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증언하는 증언의 삶을 숙제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